이전에 나라고 말하여지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 사실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은 이 땅에서의 나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와 변화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며 열매로 나타나도록 반응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6월 12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유업을 소유하십시오. 욥기 1장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메시지 성경. 주님은 특별히 갈렙에게 헤브론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헤브론에는 큰 성벽의 도시에 살고 있는 거인 아낙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땅을 소유할 만큼 강하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말 영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유업을 소유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을 차지했고 오늘날까지도 그와 그의 가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유업을 받은 것과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유업이 당신에게 할당될 수는 있으나 거인들이 와서 당신이 그 유업을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한다. 주님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참여할 자격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당신을 속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당신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모든 것을 소유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유업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업은 이미 당신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당신의 믿음 가득한 말을 통해 소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거나 방황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소유하지 못한 자처럼 부족함을 느끼며 축복을 받기 위해 애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며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4차원에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이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에 나타나도록 하는 통로이자 영적인 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그것들은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이미 받았다는 말씀대로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이미 받았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로서 생각하고 받은 자로서 말하며 받은 자로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로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여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밝아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유업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밝아져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